하나님이 가장 원수가 되는 나라가 터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가장 원수잖아. 오늘 마지막 집회가부터 지금 주신 마음입니다. 그 믿음 있는 게 뭐냐? 말씀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게 뭐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경험같이 집합한 것과 테크닉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이거 왜냐면, 이게 점검이 안 되면 곧 주님 만날 거예요. 그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리고 너는 나를 주여라고 내 말을 듣고 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확률과 보면 반석이 있는지, 모래 있는지 무너짐이 심하더라. 나는 무너짐이 심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 만 번 집회가 착한 게 10년 전에 착각했어요. 그럼 교회를 적어도 5천 교회 이상을 갔는데, 5천 교회 있으면서 정말 빼앗아지게 눈물을 봤어요. 아픔을 봤어요. 왜? 바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문제투성이라고 하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롭다고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살아오시게 하고, 나를 갖게 하시는 그 은혜 놓치면 꽝이 된 거죠. 그래서 경건에 뭐해? 우리 사람 경건에 능력을 얻고, 진리를 부인한다고, 진리를 떠나서더라. 나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예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진리를 떠난 사람.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권리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엄청난. 교회는, 아, 이게 계속 막, 진짜 찬양 진짜 좋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겠다고. 그냥 내 안에, 이 안에 성전이 채워지는, 이 성전이야. 성전은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는 성전이야.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은 말씀을 내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되면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예수님 그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보통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 얘는요, 보통 칭찬할 때, 얘는요, 실수도 잘하고요, 아, 상수주의도 잘하고요, 얼마나 부모 말씀을 잘 듣지 몰라, 예수 잘 믿는 애예요, 라고 이야기해.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착한 거지. 예수 잘 믿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이 충만할 때, 얼마나 부르시고 눈물로 회복하고 돌아오냐. 이게 예수 믿는 거라. 아멘입니까? 이거 자식한테 이걸 키워야 된다니까, 이거. 그래서 부모가 없더라도 이 아이는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 아이가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또 믿음이 전승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족보전 족보, 첫째는 족보가 처자라 족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족보가 얼마나 처절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막 며느리가 막 시아버지가 막 철저하게 족보를 이겨나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신다면 족보가 없어져요. 근데 뭐가 있냐? 계보라면 계보. 복음은 계보란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았다. 아니에요, 공화예요. 철저히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쳤는데, 지키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거, 지키는 단계. 이게 없으니까 교회가 모르신 거예요. 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난 하고 살 거니까, 할 거 다 하고 이야기 할 거 할게요. 다음에 와서 안 부르셔도 되고, 괜찮아, 관계 없어요. 나는 주님의 조직이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 사랑합니다. 아, 미국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도 자식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친구, 박사의 그놈. 맨날 아니 원리가 있는데 원리대로 사는 거잖아. 원리대로 사니까 원리대로 증거가 된다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지.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갔어.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이 나왔어. 여호수아 아니야. 두 사람만 구원받았다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때 우리 방송은요 도와달라 말 안 해도 돈 싸들고 와서 도와줍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돈 쌓인 사람이 어디다 줄까 할 사람이 기다릴 사람은 얼마나 하는지 몰라. 갖다 퍼줍니다. 한 그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우리 방송을 잘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은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고. 나는 방송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시대를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자꾸 힘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충성하지 말라고 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충성하지 마라. 충성하는 거야. 내가 한 교, 김한기 수사님한테, 형님이 안 해도 되는데, 그 착하고 인간 관계가 참 좋아. 다 칭찬받는 분이죠. 신실하신 분. 아, 이렇게 수고하는 거 보니까 진짜 수고 많이 하더라. 수고하는데 수고만 하면 되는데, 그래갖고, 야, 너 이렇게 말씀을 좀 잘해라. 뭐, 시신 막 안 좋은 소리 처음 듣는다. 형, 괜찮아. 아예 십자가 진짜 박쳐버려라.
충성은 충성하라고 충성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겠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때문에 그 자는 이 시대를 풀어가겠지. 아멘. 여기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빌라의 교회들이 믿음을 지켜서 우리 때는 그래도 지켰어. 얘들 어떻게 할 거야? 얘들 어떻게 할 거야? 저절로 얘들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거든. 가르쳐 시키는 단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얘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 주 동안 살았나 불 것 같은 눈으로 봐줘야 되는 거거든. 그 이놈이 하나 말씀과 믿음이 살아가는 거 확인하고 아니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능력인데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걸 봐줘야 되는 거지. 그럼 지 안에 말씀이 쫙 젖으면 터져 나오잖아.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 지식이 있으면 지식은 나오잖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선포되잖아. 이런 것들이 계승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모양만 있다니까. 예배가 사탄이 좋아한다. 죄를 사탄이 그립니다.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항상 하는 그 시대를 깨우셨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깨우시길 믿습니다. 주여, 난 여러분들에게는 뭔 이런 세상에 갖고 있는 지식을 다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께 갑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다시 한번 더 이 필라의 교회를 리바이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인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 부실 것이 기회를 주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필라 방송에서 흘러가는 그 복음이 지금 한국에서 거기다가 받아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곳에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제작된 방송이 전 세계에서 받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진료와 같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난 잊지 않는 말씀, 내 안에 늘 용기가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아니, 계시록 3장에 빌라델 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너는 적은 능력을 주었는데, 너는 참 적은 걸 주었는데, 두 가지를 해. 네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싸가지야, 싸가지. 우리가 우리라니까, 우리.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딱, 의리가 없는 건 다 대신 때려. 다 아는 것처럼 해도 다 대신 때려. 그건 관계, 하는 건 없습니다. 10편 2편에, 10편 2편에 주님 비웃습니다. 주님 비웃는 주님을 깜짝 놀라서 비웃더라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작은 능력을 하는데 믿음을 지켰어. 배반치 않고 두 번째 믿음을 지켰어. 주님께서 말하는 게,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너를 지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그걸 본받아서 기회 주셨, 방송 주셨잖아요.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걸 지키는 게 능력이에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자만 지키는, 연약한 자는 빼앗겨요. 부산 사투리로 부산에 가면요, 이런 게 있어요. 욕받지라는 말이 있어요, 욕받지. 수고한 사람으로 욕받지. 그래, 사투리로 기르사람꽤 욕받지. 그 욕받지 하는데 예비 훈련 갔는데 중대장이 말합니다, 중대장이. 야, 얘 똑바로 훈련받아, 자식들아, 욕받지가 무슨 뜻이냐, 그러더라고. 그 말이 얼마나 역사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아, 이해할 수 있어요. 욕받지가 무슨 말인 줄 아는가? 외장 땡마, 아, 외장 땡마. 임진왜란인데, 일본 놈들, 외놈들이 쳐들어와갖고, 바로 세상 여자들을 겁탈한대. 겁탈한대.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가, 욕받지? 욕받지, 욕받지. 나쁜 놈이잖아. 처음에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 누군지 아세요? 지키지 못하는 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럴 줄 몰랐냐고. 그 놈이 쳐들어올 줄 몰랐냐고. 지키지. 군대에 집에 가면 꼭 이야기해요, 제가. 쳐들어온다고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전쟁 치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라 우리를 강해지면 이끌어잖아. 강하면 못 이끌어잖아. 그 힘의 능력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솔직히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면 알 수 있잖아. 우리 믿음의 한계를 알 수 있잖아. 누구 다 숨버리고 하면 뚜껑 열리시도도 그때는 괜찮겠어. 그런 걸 모르겠다. 그게 영성의 한계란 말이야. 그 앞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자꾸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만 남아있고 아는 것만 남아있으니까 무너짐이 심하게 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흘러가서 방송국에서 흘러가는 그 메시지가 전 If you like hot Korean이 들을 때마다 그 방송을 들을 때마다 그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 말씀이 듣고 용기가 되고 아 그렇지 주님 도와주셔서 그 환경과 상황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채우고 기도가 채워지는 그 꼴방의 기도가 꼴방의 예배가 부흥이 막 일어날 때 내 영혼이 잘된가지 범사에 분명히 잘됩니다. 영이 잘되면 범사에 잘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줍니다. 지킬 수 없는 물질을 줬다. 그 물질을 먹으면 저줍니다. 저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방송을 통해 하나님 꼭 살려자 살리하게 주셨어. 구원을 자 구원하게 하여 주셔서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갑시다. 아자 아자. 아자. 할 수 있잖아. 왜? 우리가 능력이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 그래서 만약 한마디 쭉 골방에서 기도가 나와서 방송 다 진행할 때 한마디 나오는 게 그 한마디 한마디 흘러서 서유관과 바르신 그 짧고 권세는 잡지 말고 야, 내가 위로받았어요. 내가 피나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때 해마다 돌아왔어요. 이게 놀라운 부흥 아닙니까? 이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또 다른 보람이고 또 다른 기쁨이 있죠. 믿습니까? 아멘.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 사람 그 놀라운 역사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그 방송을 물리셔야 돼요. 나 좀 봐라. 니 뭐하고 있노? 니가 이것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근데 니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돈을 받겠냐, 이 말이야. 나는 안타깝다, 이거지. 나는 고마웠단 말이야. 목사님, 아, 교회는 별로 없는데. 하고. 아니야, 니만 있으면 된다. 목사님, 따님, 당연하지. 그게 교회. 가자. 하나님 너무 멋있다. 일찍 나와서 우리 꼭이죠. 나만 얘들이 나와서 다 하더라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일찍 나옵니다. 사모하니까. 그런 사람은 분명히 주님 만납니다. 시간 딱 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지 뻔해. 뻔해. 주님이라 주님 아니야. 손님이야. 미안하지만 손님이야. 여러분 자신 알잖아요. 주님이에요. 손님이에요. 주인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주인은 예배도 주인처럼 예배드린다. 예배도 주인처럼 예배드린다. 그 주인이 식당 주인이 차 어디 파킹한 줄 알아? 식당 주인은 문 앞에 파킹 안 한다. 빨리 된다. 왜? 손님들은 갖고 계더라. 여기 주인이만. 이 주인이야. 그런 자는요 삶이 부동산이지. 그 어디는 하늘하고 죽은 다음에 천당이야. 살아있을 영생은 막 빠가 가는 거야. 그게 교회는요 쇼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혀 삶 가운데 주님 예배방 살아간 사람이 와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도움이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힘을 갖고 가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셨어서. 이게 예배 아니에요? 생명을 잃어버렸더라. 생명을 잃어버렸더라. 지난번에 중국 갔는데 끝나고 장로님이 수고했다고 밤 10시인가 거기에 사우나가 문을 닫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혜 받으셨다고 집에 밀려주시더라고. 그럼 목욕하고 가라 그러더라고. 가니까 9시 지났어요. 10시 가까이 손님은 별 다 없고 지금만 있더라고. 우리가 1년이 한 7명인가 6명 갔어요. 그래 가니까 가운데 다 지금 있더라고. 키를 주더라고. 키를 6개 주더라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러 또 가니까 손님들 아우 급급한 싸우라고 손님들 벌벌한데 6개 딱 주는데 키를 몇 볼 주냐면 잘 들어보세요. 21, 22, 23, 24, 25, 26, 6개 다 줘. 그 넓은 사우나에 옷 갈아입는데 전쟁이야. 한 칸, 두 칸, 세 칸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옷 갈아입고. 그 넓은데. 좋은 분이 주면 21, 22, 23, 24, 25, 26 키를 이렇게 줍니다. 주인이 오면 주인을 어떻게 주느냐. 11,
20일, 30일, 40일.